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매직하면서 C컬펌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 매직이 아니라 볼륨 매직보다는 조금 더 강한 C컬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할 게 뭘까요? 네, 모발 진단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쿠아프로틴 A를 사용하는 거는 모발 속에 있는 경화, 그러니까 경화가 돼서 딱딱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풀어주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뭐, 그러니까 디치오라 그러겠죠? 예, 여러 가지 다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쿠아프로틴 A예요. 그래서 요거로 10분 방치하고 나온 상태에서 정확한 모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 친수성 곱슬이지만 제가 아까 뵀을 때 말랐을 때 나타나는 소수성 곱슬이에요. 소수성 곱슬이고 염색 모발이고. 그래서 저는 피카에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네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원터치로 할 거예요. 자,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충분히 발라주세요. 도포해주세요. 이렇게 도포하셔가지고, 네. C2, 저는 지금 염색 모발이지만 제가 하는 거는 건강모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10분 열처리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컬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이 리치만큼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환원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깊은 연화를 볼 수 있는 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C1 pH 9.5짜리인데 강곱슬펌제예요. 여기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원장님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연화가 안 됐는지 잘 됐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는데 1차 연화에서 이렇게 제가 세어볼게요. 잘 안 쓰죠? 예, 네, 이렇게. 잘 안 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2차 연화에서는 이게 잘 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또 원장님들이 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연화가 됐을 때 그 감각을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이렇게 또 테스트를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C1, pH 9.5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걷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도포. 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염색 모발이라 손상 모발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늘어나야 돼요. 근데 어때요?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탄력 있는 그 깊은 연화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예. 단단합니다. 네. 연화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무리 없이. 자, 연화가 덜 됐다고 해서 시간 타임을 더 두는 것보다 오히려 신선한 약을 환원제를 재도포하시는 게 더 나아요. 네. 훨씬 더 건강해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참고하셔서 자, 2차 연화까지 왜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네, 환원제는 이미 그 작용이 벌써 끝났어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가면. 그래서 오히려 신선한 환원제를 재도포하시는 게 더 빠르게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손상 없이.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월로 물기를 꼭꼭 짜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꼭꼭 짜신 다음에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위치를 해주십니다. 위치를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네,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네, 그래서 붓질을 합니다. 저희
마사지 한 후에 가볍게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담수 연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트리플 연화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시면 이렇게 세어보세요. 어때요? 샴푸하고 나와도 이렇게 서요. 잘 쓰죠? 네, 이렇게. 네. 자, 또 볼까요? 네, 여기도.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쓰죠? 잘 쓰죠? 네, 이렇게 해서 연화가 된 거예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이 트리플 연화까지 끝났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로 연화한 후에 다시 저희 피카의 장점이죠. 네,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자, 슬라이스는 얇게 뜨셔서 길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판날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13mm로 자, 넣으신 다음에 수분 건조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네, 3초만 뜸을 들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죠? 그렇지만, 피카의 장점은 더블로 살리는 거예요. 자, 13mm로 하시고, 17mm로 다시 한번 그 제자리에서, 네, 이렇게 글러브가 45도 각도에서, 네, 그 다음에 자 90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옆으로 이렇게 싹 빼볼게요. 빼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뿌리는 이제 더블로 살렸고요. 제가 피카에 그래서 이제 시컬펌을 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3등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입니다. 우측의 첫 번째 판넬. 자, 19mm예요. 19mm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를 잡고 쭉 이렇게 당겨 주세요. 자, 저희가 지금 시컬 펌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 매직이 아니라 시컬 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당겨 주세요.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톡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시컬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근데 이게 끝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맞춰서 자 천천히 한번 이렇게 또 뜸 들여 주시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예, 금방 와인딩이 끝나거든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끝이 다 들어갔으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컬이 어떻게 될까요? 탄력이 있어요. 네,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네, 이렇게 하시고 자, 벌써 완전히 건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옆으로 살짝 놓았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 이번엔 22mm예요. 자,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자,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하시면 곱슬머리도 네, 어느 정도 펴지면서 결이 정리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모발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첫 뜸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다 올라오면 자, 글러브 안으로 모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끝뜸이 들었겠죠? 그 다음에 살짝 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이번에는 돌돌돌 두 바퀴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싹 다려주세요. 와우,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탄력 있는 시컬펌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돌려볼게요.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다려주세요. 웨이브가 곱슬인 경우에 이렇게 지금 펴지면서 웨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측입니다. 좌측에 첫 번째 자 19mm예요. 19mm인데 자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잡으신 다음에 잡으시고 쭉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한 바퀴 반 정도의 길이. 자, 여기서 빗을 딱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조금만 더 있을까요? 자, 네. 이렇게 하면 빠짐없이 싹 깨끗하게 다 들어가요. 자, 연예인 덮개 이렇게 덮으셔서 끝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돌돌돌 두 바퀴. 그 다음에 싹 다려주시고요. 벌써 건조가 됐네요. 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C컬이라 어때요? 잘 됐죠?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인데, 수분이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말랐잖아요. 건조가 되면, 폴리를 한번 이렇게 살짝 분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수분 조절도 되고, 컬에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폴리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22mm예요.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잡고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쭉. 네. 재밌죠? 피카 아이롱하고 하시면, 롱 아이롱 하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열펌 하시면서. 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자, 글러브 덮개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예, 꾹꾹 눌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자, 또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 또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시고 또 한 번 다려볼까요? 쫙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빨리 건조가 되라고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지금 세 번째 판넬 할 거예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 잡고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재밌죠? 네, 피카 롱 아이롱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한 뜸 정도 날아가면 네. 자, 조금만 더 있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지금 C컬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예. 자. 오, 벌써 윤기도 많이 올라오고요.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을 하려고 하니까 또 여기가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피카의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사를 하시고 나서 빗질을 곱게 해주세요. 우리가 물로 분사하는 것보다 피카의 이 폴리로 분사를 하시면 네, 결도 이렇게 윤기가 많이 나고요. 또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네, 그러면 자, 볼륨 있는 C컬 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자,
피카에 덮개 아이롱으로 쭉쭉 이렇게 당겨주시면 쭉쭉 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다른 타샵에서 이렇게 경쟁력이 있게 하시려면 지금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천천히 다, 네,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요. 자, 돌돌돌 두 바퀴. 자, 이렇게 해서 두 바퀴 됐습니다. 또 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려주세요. 자, 끝이니까 한 번 더 돌려볼까요? 네, 열을 조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주겠습니다. 자, 싹 다려주시고요. 피카는 봉이 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열의 면적을 활용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쭉쭉쭉 펴주시면서 빨리 건조가 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주거 후에 단백질 샴푸죠.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어때요? C컬 예쁘게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완전 거의 다 건조한 것 같아요. 네,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건강하게. 네, 와우, 잘 나왔죠? 이렇게 또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쁘게. 자, 이렇게 해서 또 C컬, 그러니까 볼륨 C컬 펌이겠죠? 볼륨 C컬 펌 이렇게 해서 완성하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